자, 그래서 제우 미래일 표현하는 거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춥다. 이런 말은 무슨 시제죠? 현재 시제고 영어로 표현하면 We are too We're too cold. 아, 그 다음에 우린 너무 추웠다. 이런 표현, 우리말 표현은 무슨 시제 표현이죠? 미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미래입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일 하고 어젯밤에 하고 지금 중에서 세 가지 말 중에서 내일을 넣는 게 어울리는지 어젯밤에가 어울리는지 지금이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일 너무 추웠답니까? 우리는 어젯밤에 너무 추웠답니까? 지금 너무 추웠답니까? 그럼 어젯밤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이 친구야. 또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좋아.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We were too cold.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는 무슨 시제라고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말 중에서 뭐가 어울립니까?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지금, 어젯밤에, 내일 중에서 뭐가 어울립니까? 우리는 내일 너무 추울 것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 추울 것이다. 우리는 어젯밤에 너무 추울 것이다. 중에서 뭐가 제일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제라고 합니까? 그래서 미래 시제라고 한다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e're going to be too cold. 그 다음, 우리는 거기에서 잔다. 이건 무슨 시제 표현이에요? 아까 세 가지 말 중에서 뭐가 어울립니까? 지금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sleep there. We sleep t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니까 현재라고요. 하다시 do not does가 들어있으면 현재 시제라고 표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인데 그 중에서 do, does면 현재 시제 표현이라고 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잤다라는 말은 무슨 시제예요? 오케이, 아까 세 가지 말 중에서 뭐를 넣는 게 어울립니까? 우리는 어젯밤에 거기에서 잤다가 어울립니까? 내일 잤다가 어울립니까? 지금 잤다가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라고 하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slept We slept there. Slept가 만들어진 방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표현. 우리는 거기에서 잘 것이다 라는 표현은 We will sleep there. We will sleep there.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영년시 will 또는 뭐를 사용하면 미래 표현을 할수 있다고 배웠죠.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가 숙제를 한다라는 표현 할 건데요. 오케이. 숙제는 영어로 뭐다? 음악. 그래서 우리가 숙제를 한다라는 표현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오케이. 아까 세 가지 말 중에서 뭐가 어울립니까? 우리는 지금 숙제를 한다. 어울리니까 현재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do homework.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숙제를 하니? 라는 표현 이거는 일단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 의문문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o you do homework? 됐습니까? 하다라는 뜻에 여기에 우리가 한다라는 표현에 하다라는 두 속에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다? 두라는 말은 이두 속에 또 다른 두가 숨어 있단 말이고 묻는 말은 do you do? 너희들 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숙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부정문이다? 현재 시제 부정문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어딘가 틀렸는데요. We don't do homework.
We don't do homework. We don't do homework. 오케이. 그다음 우리가 숙제를 했었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표현이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 표현 해보면 We did homework. We did homework. 그러면 너희들은 숙제를 했었니?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의문문이다? 과거 시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id you do homework? Did you do homework? 우리는 과거에 숙제를 안 했었다라는 표현은 과거 시제 부정문이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didn't do homework. We didn't do homework. 우리는 숙제를 할 계획이다라는 말은 무슨 시제?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미래 표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계획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를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We are going to do homework. We are going to do homework. Be going to 뒤에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를 넣으면 할 계획이다. 그럼 너희들은 숙제를 할 계획이니는 미래 시제 의문문. 영어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숙제할 계획이니. 자신감 있게 하세요. 맞으니까. 뭐라고요? Are you going to do homework? Are you going to do homework? 여기에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숙제를 할 계획이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Are going to do. 난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니까요. 비동사. 비동사니까 we are을 are you 하면 묻는 말 되겠죠. 네. 우리는 숙제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라는 표현은 미래 시제 부정문이라고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We aren't going to do homework. 그럼 lik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ike가 하다시 자리에 있을 때는 무슨 뜻이다? 좋아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하다시 자리가 아닌 곳에 사용되면 무슨 뜻이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같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실제 문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저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를 영어로 표현하면 I like ice cream 이지만 그것은 아이스크림 같아요 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It likes ice cream. It likes ice cream은 그것은 아이스크림을 좋아. 네가 말한 대로 한번 써볼게. Okay. Like가 누가 다 자리에 있어요? 누가 다 자리에 없어요? 방금 전에 했으면 네가 누가 다 자리가 하다시 자리에 있을 때 좋아하다고요. It likes ice cream은 그것은 아이스크림 같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아이스크림 같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Eat ice cream like. 뭐라고요? It is lik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 뜻은 어떤 질문이 돼요?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like?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고요? 무엇은 아이스크림 왜? 무엇 같니? 그것은 무엇과 같니? 그것은 무엇과 비슷하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is it like? 왜 묻는 말인데 like인데 왜 여기에 do나 does가 왜 없을까? 얘가 하다시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스크림 같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고? It is like ice crea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Like 아이스크림의 뜻은 뭐겠어요? 여기서 It is like ice cream에서 like ice cream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아,
그래요? 그러면 it is like ice cream 해서 그것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무슨 시의 의미 덩어리입니까? 아이스크림 같은이라는 의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너 아이스크림 같은 거 좋아해? 어떤 거 좋아한다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어떤 시? 아이스크림 같은 이라는 의미의 덩어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떤 앞에 뭐 보고입니까? 어떤 앞에 비동사 붙으면 뭐가 됩니까? 어떤이 뭐 됩니까? 어떤이 어떻다 되겠지. 그래서 그것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It likes ice cream. 그것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개를 좋아하는구나. You like a dog. 그래서 그것은 개 같아 보인다. It looks like a dog.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가 되겠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do I like? 그다음에 여기서 개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고 안녕하세요.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된다? 그것은 무엇처럼 보이니?가 됐고, 개를 영어로 표현하면 Does it look like? 그렇지, 오늘 잘한다. 됐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닮았냐고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그녀는 치킨들을 좋아한다. She likes chickens. 그것은 치킨 같은 맛이 납니다. Likes chickens. 오케이, 엄마야? 왜 이게 나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she like?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고? 그것은 무엇 같은 맛이 나니? 그것은 뭐 같은 맛이 나니? 그것은 어떤 맛이 나니? 영어 표현하면 Does it taste taste like?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맛인지 궁금할 때는 What does it taste like?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What does she like?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